안녕하세요, 지키원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제품, 장안의 화제, 바로 지디토이즈의 최신작 아이언맨 마크4 슈트업 갠틀입니다. 공개 당시부터 이슈가 엄청 났습니다. 아마 핫토이 아이언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 번쯤 핫토이 아이언맨 갠틀이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정말 그 핫토이 아이언맨만 보다가 그 갠틀이를 봤을 때 존재감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또 가성비로 요즘에 인기가 있고 핫한 이 지디토이즈 아이언맨에서 이 갠틀이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작은 사이즈에서 오는 존재감이 과연 어떨지.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먼저 수영한 날 바로 당일에 라이브로 언박싱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별개로 이렇게 짧고 디테일한 영상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오늘 리뷰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트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트박스의 크기가 꽤 큽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지디토이즈 아트박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자, 사이즈 차이가 엄청나죠. 옆면도 두께 차이도 엄청나고 사이즈 자체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일반 아이언맨 마크4인데 이 갠틀이 제품에 바로 저 일반 버전의 아이언맨 마크4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갠틀이가 함께 세트로 되어 있는 합본 구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트박스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포장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아이언맨과 갠틀이가 있는 인쇄된 부분은 이렇게 번쩍번쩍한 유광으로 되어 있고 뒤에 배경은 약간 매트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은 이 아이언맨 갠틀이와 함께 세팅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벌써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야, 지디토이즈가 나날이 갈수록 제품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아트박스도 점점 발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아트박스가 아니고 실제품이겠죠. 바로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 이렇게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 아이언맨 마크4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포함되어 있는 이 아이언맨 마크4는 기존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지디토이즈 아이언맨 마크4 일반 버전과 동일한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우측 상단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제품 리뷰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잠깐만 보시면은 어떤가요? 역시나 때깔 좋은 지디토이즈의 모습이죠. 개인적으로 아이언맨 마크4와 마크6를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왕이면은 LED 버전으로 포함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일반 버전으로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워요. 자,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구성품 요거죠. 바로 갠틀이. 야, 요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염려를 했거든요. 와, 이 전선 한 가닥 다 디테일하게 살아있고, 야, 요런 먹선들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오, 정말 기대 이상이네요. 설마 근데 여기서 웨더링까지 여러분들 바라신 건 아니겠죠? 웨더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표면은 도색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노란색 생짜 플라스틱에다가 무광에 마감재가 한번 올라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완전 생짜 플라스틱처럼 싸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또 도색된 제품처럼 또 완전 고급스럽지도 않은 약간 중간적인 느낌인데, 예, 실제로 봤을 때 마감재가 한번 덮어져 있어서 그래도 꽤 나쁘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관절들. 이야, 이 관절 강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낙지나 이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피스톤 부분들이 정말 금속 제품으로 쓰였어요. 이 부분이 만져보면은 단단하고 차가운 걸 보니까 이런 파손의 위험이 있는 부분들에 금속까지 사용한 부분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금속이에요. 금속 쇠봉. 그리고 이 앞부분도 이렇게 늘어나는 기믹도 있어요. 진짜 잘 나왔다. 진짜 잘 나왔다. 관절이 무엇보다 마음에 드네요. 생각보다 짱짱한 게.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앞뒤 부품 움직일 만한 곳들 다 제대로 움직여지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쇠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캐스트는 아닌데 합금도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금속봉이 쓰였어요. 야, 이 가성비 제품에서 말이나 되는 이게 퀄리티인가 모르겠습니다. 금속으로 써줄 수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헬멧을 들어 올리는 부품이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 금속이에요. 믿음이 팍팍 갑니다. 관절 강도 짱짱해요. 오, 관절 강도 좋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연동된 이 피스톤 부분들 금속이에요. 야,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감동입니다. 이게 지금 헬멧을 잡아주는 그 부품인데, 야, 요게 관절이 다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요런 부분 보이죠? 네, 요런 부분 쇠예요. 그리고 이 관절에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 관절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지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조금 해가지고 요 부분 다 철심을 박았어요. 파손의 위험을 방지를 했습니다. 이 정말 대단한데? 여기다가 금속을 써줄 줄이야. 정말 이거 모든 제조사들이 보고서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네요.
자, 이런 소소한 부품들도 관절 진짜 낙지 진짜 저는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 겐틀이 근데 낙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안심하셔도 돼. 오히려 아이언맨이 낙지야. 자, 그리고 이제 겐틀이 베이스 전면에 아이언맨 2 로고가 멋지게 새겨져 있고 영화의 고증과 맞게 이렇게 숫자까지도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야, 그리고 건전지를 넣는 구멍인데 LED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좀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베이스의 색감이 화면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블랙이 아니에요. 진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도색이 안 되어 있는 생자 플라스틱의 느낌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크게 뭐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 라인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서 꽤나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 아이언맨 마크4를 위한 고체용 손파츠와 이펙트 파츠가 있는데 사실 이건 또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 겐틀이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조립을 완성을 했습니다. 야, 진짜 멋지죠? 와. 그리고 조립하면서 느꼈는데 관절이 진짜 짱짱합니다. 껴지는 부분들도 헐거운 곳이 하나도 없고 이런 움직이는 이런 관절 강도들이 빡빡해요. 낙지 걱정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관절이고 뭐고 떠나서 진짜 이 자체가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가성비 제품이네 만에 뭐 이런 거 느껴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어마어마한 만족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떤가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계속 웃음이 나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 지디토이즈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도 뭐 어쨌든 관절의 강도나 이런 것들 가동 범위 보고서 넘어가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가장 우려한 부분이 이 관절의 강도 낙지성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거 우려가 전혀 없는 게 지금 관절이 다 움직이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들고서 흔들어도 관절에 미동도 없어요. 그냥 제자리를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절의 강도가 우수하다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관절의 부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자, 요 겐트리의 양팔 부분이 이렇게 앞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쫙쫙 벌어지죠. 그냥 뭐 핫토이랑 동일하게 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쵸? 오, 그냥 뭐 예,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뒷면 요거 헤드 부분도 빡빡하게 아주 잘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요 부분이 진짜 압권이라고 그랬는데 요 부분이 진짜 마디마디가 다 움직이고 이 관절에 철핀 박아준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요런 부분도 소소하게 다 움직입니다. 요런 앞부분도 요런 것들도 관절 보이는 건 다 움직여요. 자, 그런데 이게 관절 강도가 짱짱하다고는 하지만 뭐 무리하게 움직이면은 파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어쨌든 뭐 모든 피규어가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지금 요런 쇠봉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관절이 꽤 빡빡해서 여기 이게 돌릴 때 그냥 여기를 잡고 그냥 돌려버리면 이 쇠봉이 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특히 뒷부분 돌릴 때는 이 쇠봉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이 윗부분에 여기 몸통 부분을 잡고서 얘를 돌려야 이 쇠봉에 무리가 가지 않고 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조심하면서 만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관절 강도가 빡빡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분 요것도 나왔다 들어갔다 해가지고 진짜 다이나믹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줬네요. 자, 그래서 요 관절에 대한 총평, 관절 강도, 낙지 이런 거 무리 없고 꽤나 다양한 핫토이와 동일한 그런 관절의 가동 범위를 보여준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요거는 컬렉티블 피규어에 가까운 제품이다 보니까 완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좀 아이들이 갖고 놀 만한 튼튼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열하는데 세팅을 하시는데 깔짝깔짝 움직인 거는 아무런 무리 없이 만족스럽게 진열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소감은 이 관절 요 정도면은 합격.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활용 정점 아이언맨 마크4를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야, 오늘 박수 여러 번 칩니다. 진짜 멋지네요. 야, 정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모습이 그냥 이 모습 그대로예요. 이 영상으로 저는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럽게 잘 나왔네요. 정말 이 겐틀이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으니까 정말 이게 세트죠. 그 핫토이 아이언맨도 이 겐트리아 있을 때 그 엄청난 존재감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야, 이 지디토이즈에서도 이렇게 노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포스를 자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 눈을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8만원대 제품이 맞는지. 근데 이제 조금 요거를 세팅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이 스탠드가 따로 없어요. 마크4 자체를 그냥 여기다가 겐트리가 갖다 끼워서 이 앞에 파츠와 뒤에 파츠가 서로 밀어서 잡아주게 하고 그 다음에 양팔을 이렇게 잡아줘서 겐트리의 힘으로 거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세워놓기는 힘든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이 겐트리에 그 관절 강도가 꽤 빡빡해서 얘를 앞뒤로 꽉 잡아주면은 나름 잘 버텨서 서 있기 때문에 뭐 괜찮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DP를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연출, 여기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 있는 포즈로 연출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예, 그럴 경우라 그러면 정말 이 발목으로만, 예, 거치가 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쓰러지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특히 또 이 지토이즈 아이언맨의 발목 관절이 워낙 낙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예,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겐트리를 거치하지 않은 이렇게 그냥 단순 연출용으로 세워놓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그래도 역시 겐트리는 팔을 잡아주고 거치된 모습이, 이 모습이 시그니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진열을 한다고 봤을 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가성비 제품에 너무 많은 거를 제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만족스러우니까 아쉬운 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겐트리에는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닥면을 보시면은 건전지 넣는 부분이 있죠.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건전지는 AA 건전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 옆면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온오프 스위치, 요거를 푸시 스위치라서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는 방식인데, 자, 근데 LED 지금 켜지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LED가 너무 약합니다. 요쪽에 두 개가 들어오고 요쪽에 두 개가 들어와요. 이제 발판 쪽에. 요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예,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냥 딱 보면 이 부분에 LED가 들어왔구나라는 정도의 수준이지, 요 LED로 인해서 이 아이언맨을 갖다 쫙 비춰주는 걸 간접 조명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거의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이 LED는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정말 아쉽네요. 자, 다음은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4 겐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정말 꺼내기 힘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맘 먹고 지금 꺼내왔어요. 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언맨 마크4 슈트업 겐트리는 아이언맨 마크4도 9판이고 겐트리 자체도 다이캐스트판에 포함된 겐트리가 아닌 이전 9판을 그것도 카피한 비라이센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여러분들 봐주세요. 네, 요 정도 크기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 말씀드리겠고, 그냥 느낌적으로만 보면 어떤가요? 역시 핫토이의 존재감이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이만하죠. 아, 진짜 크긴 진짜 크네요, 핫토이가. 그러니까는 로망일만 해요. 이 핫토이 수집하시는 분들, 아이언맨 수집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겐트리만큼은 제대로 된 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존재감 어마무시하지만, 보시면 어떤가요?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전시 공간에 압박이 좀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지디토이즈 겐트리 꽤나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재미삼아서 비교를 해보지만 이 포스 자체가 크기만 작았다 뿐이지 크게 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더더욱 이 지토이즈 겐트리가 잘 나왔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이거 사실 비교할 만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고 보니까 조금 있으면 출시가 될, 네, 핫토이의 아이언맨 마크4 쿼터 스케일의 겐트리는 정말 상상도 안 되네요. 그것도 제가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도착하면 또 제가 이렇게 또 그때 또 이 지토이즈 겐트리랑 또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재밌는 시간을 제가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요 겐트리를 둘 다 눈앞에서 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은 확실하게 드네요. 아이언맨 좋아하시고 이 아이언맨 피규어를 수집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정말 이 겐트리, 핫토이가 됐던 지토이즈가 됐던 겐트리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정말 강렬하게 듭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 그러면은 이 핫토이만의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죠. 그 3-0나 지디토이즈나 기타 다른 아이언맨 제조사들에서 정말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언마스크 헤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핫토이만의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지디토이즈는 지디토이즈만 그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그런 매력이 있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이렇게 언마스크 헤드로 교체를 한 다음에 이런 헬멧을 들고 있는 이런 연출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핫토이만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덧붙여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지디토이즈 아이언맨 마크4 슈트업 겐트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지디토이즈답게 이번에도 가성비 대마왕, 정말 최고의 제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낙지 관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들 지토이즈 다 좋지만 언제나 그 가성비에 한계가 있잖아요. 바로 그 가성비의 한계가 관절에 대한 강도 이런 부분이었는데,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아이언맨 마크4도 이전에 발매가 됐던 동일한 바로 그 지토이즈 아이언맨 마크4라서 그런 단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출시가 된 이 겐트리만큼은 정말 관절에 대한 불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나왔어요.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퀄리티들이 기대만큼 잘 나와줬고, 그리고 무엇 보다도 이 관절 부분에 이 철핀을 사용한 점, 중간중간에 이렇게 철심을 사용한 점은, 야, 이게 정말 가성비 제품에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퀄리티와 센스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관절 부분에 특히 철핀을 사용한 거는 다른 제조사들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의외로 고가의 제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절 부분에 약한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GD토이즈 겐트리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LED 기믹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없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느낌의 아주 약한 LED 기믹은 좀 너무나 아쉽다. 그리고 여기 포함되어 있던 아이언맨 마크4도 일반 버전의 아이언맨 마크4가 포함이 돼서 아 이게 이제 진열할 때 LED 버전으로 포함이 돼서 같이 진열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점은 이 겐트리와 아이언맨 마크4가 합본으로 나왔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GD토이즈 수집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 겐트리 탐나잖아요. 당연히 구매 목록에 있으실 거고. 그런데 GD토이즈 여태까지 수집하시면서 이 아이언맨 마크4 없으신 분들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다들 이 아이언맨 마크4 소장하고 계실 텐데 겐트리를 사면 강제로 이 아이언맨 마크4를 함께 사야 된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아닌가. 요거를 정말 따로 출시를 해줬다 그러면은 아마 겐트리 자체의 판매량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GD토이즈를 아직 하나도 구매를 하지 않으셨고 이제 GD토이즈 한번 입문을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 정말 베스트지 않을까. 예, GD토이즈 아이언맨과 함께 겐트리를 세트로 이게 8만원대밖에 안 한다는 얘기는 최고의 가성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GD토이즈 아이언맨 마크4 슈트업 겐트리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올리는 다양한 피규어 소식과 피규어 리뷰, 피규어 수집에 필요한 다양한 꿀팁들, 그리고 피규어 라이브 방송까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DK 영삼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